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인사예요. 아멘.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선물로 주셔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와 샬롬, Jesus Peace, 예수 평안.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 다른 종교들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내세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에 편안함을 누리길 원해서 여러 다른 종교를 많이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다른 종교들 가운데 그래도 교회가 좋은 것 같아 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곳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어야만 해요.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은 저기 산에 가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는 것과 평안은 달라요.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평안, 강조하고 있는 화평, 평화 같은 단어예요. 마음의 편안함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인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부 다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양하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다양하게 육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삐져요.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요. 어떤 사람은 짜증을 잘 내요. 각 사람마다 농도가 달라요. 굉장히 다양성 있는 정신적인 연약함, 뭐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의학적으로 정신 문제는 어떤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둬서 평가하는 게 정신문제이긴 하거든요. 하여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복음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상대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정확하게 한 번씩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각 사람들마다 육신적인 문제가 다양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파생된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갈급해지다 보니까 남편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바가지를 많이 긁게 돼 있어요. 그러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전부 있단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 결국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가 된 문제가 바로 근본적인 문제. 창조주의 약속의 말씀을 대적하여 불순종해서 지은 원죄,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 잡혀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태어나기 직전 전부터, 그러니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서 그 순간, 그 이전부터 뭐 우리 부모님 몸에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하여간 우리는 원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권세에 잡혀있는, 지옥의 권세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왜? 그리스도로 우리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우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리지 못할수록 우리가 손해봐요. 덜 미워할 수 있는데 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상태죠. 다른 얘기,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야. 틀린 게 아닌데 다른 얘기한다고 해서 상대가 미워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미워했어요. 본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율법대로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포장만 멋있게 포장할 뿐이었어요. 그 내용은 부실해. 아무리 포장지가 예쁘면 뭐해요? 비싸면 뭐해? 내용물이 다 썩어 문드러지면 의미가 없죠. 내용물이 잘 간직된 상태 가운데 포장지도 예쁘게 포장되어 있으면 금상첨화죠. 요새 많은 과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뭐 딱히 천도 복숭아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점수로 따지면 75점 정도 좋아하는 강도. 나는 이 숫자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합리적이고 좀 이성적인 뭐 그 부분을 좋아. 단 조금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기계적인 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 천도 복숭아는 75점 정도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 들리기 전에 한 마트가 있어요. 보통 거기서 많이 안 사요. 과일값이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천도복숭아하고 천도복숭아가 완전히 익었어요. 익은 다음에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약간 곪아가려고 하는 상태 있죠? 그런데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만 도려내면 더 맛있어요. 한 30개 정도가 3,000원밖에 안 한 거예요. 지난번에 같이 먹었잖아요. 되게 맛있게 먹었죠? 그래도 그게 천도복숭아 치고는 굉장히 달짝지근한 천도복숭아였어요. 그래서 하나에 100원짜리를 제가 30개 사게 된 거예요. 웬 떡이에요. 그렇게 과일이 풍성하게 나오는 지금 상황, 계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스러운 선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또 어느 우리 마트라고 우리가 자주 가는 마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 마트에 마트의 그 운영 원리가 뭐냐면, 물론 개인이 슈퍼마켓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좀 규모가 큰 마트 같은 경우에는 파트마트마다 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여해 준 마트 사장에게 어느 정도 지분을 주는 거예요. 월세 개념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주 싸게 과일을 자주 사 먹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모님은 굉장히 우리를 잘 보시고 우리가 예쁜가 봐요. 아유, 두 분이 맨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오신다고 너무 예뻐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복음 제안도 했죠. 그 이모님이 한 60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딸기 떨이 한다고 딸기 하나에 4,000원짜리인데 두 개에 3,000원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에게 대단한 권세가 있으시구나. 혹시 마트에 투자를 하셨나? 아니면 마트 사장님의 사모님이신가? 그래서 아니, 이모님 굉장히 권세가 막강하세요. 지난주에는 망고, 우리나라에서 망고 먹기 참 부담스러워요. 저 인도 벵갈루루에 가서, 우리 시골에 가서 선교하러 가는데 망고 나무가 얼마, 거기 망고 농장이에요. 그 싱싱한 망고 농장에서 거기서 이제 은혜 받고 망고를 따서 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벗겨 먹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여기서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망고 두 개에 7,900원, 비싸서 어떻게 사 먹겠어요? 그런데 이제 망고가 이제 싸게 나왔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가서 그 7,900원짜리가 나왔어. 두 개에, 말하자면 박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그냥 두 개에 한 쌍이라고 표현하기에 한 쌍에 3,000원.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되는데 한 쌍에 3,000원도 우리한테는 좀 손해 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안 샀어요. 두 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개가 나온 거죠. 두 쌍이 나온 거야. 그런데 그 이모님이 우리 보시고 이 망고 선물용은 아닌데 지금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하면서 6,000원짜리를 3,000원에 그렇게 해준 거예요. 집에 와서 맛있게 먹었어요. 물론 인도에서 먹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아니, 이모님 무슨 권세가 이렇게 막강하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시는 말이, 아, 제가 과일을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일 파트 사장님이신 거예요. 아, 그러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띄었다가 붙였다가 띄었다가 붙였다가 하실 수 있더라고. 잘 누리고 있어요. 저렴하게. 그러니 모든 게 감사해요. 저도 과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과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식성이 같아서 좋지.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좋은 과일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여기 예배당 앞에 자두를 맛있게 판매했던 30개에 3,000원, 하나에 100원.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이번 어제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좀 아쉽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아요. 여러분,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진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한다고 고백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발생돼. 왜요? 우리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생사화복 주관하시고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이신데 누구에게 감사거리를 더 주시겠어요? 슬플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슬픔이 너무 극치의 슬픔이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생명 보전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다. 또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감사의 고백 속에서 그 환난의 과정을,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초월적인 역사를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연달아 네 번을 유산했는데 쉼의 시간을 갖지도 않고 그 다음 달에 또 아이를 가졌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벌써 3개월 이상 살아남는다는 게 참 은혜 아니에요? 대단한 초월적인 역사죠. 얼마나 감사해. 끊임없이 감사해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감사 제목이 더 생기게 돼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제가 간증했지만 저는 자격이 안 돼요. 박사 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신학과 교수로 뛰고 있잖아요. 제가 받아야 될 장수는 15장인데 그 대표이신 그분의 마음에 또 감동이 임해서 20장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거리가 생겨요. 오늘의 제목은 화평의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화평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화평의 주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 평안이라고 하는 거, 평화라고 하는 거, 에이레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청지기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빌린 거예요. 빌린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나의 돈도 내가 아닌데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많은 성직자들이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 또 건물이 생기면 타락하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테스트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의미냐면 저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뭔가 딱 제안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제안을 해보면서 반응이 어떤지 살피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조카, 얼마나 예뻐요. 조카가 전도제자라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있어요. 이제 선교여행 제1차 때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같이 갔어요. 출동해서. 그런데 마가 요한은 중간에 하차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아, 마가 요한은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그것을 파악했어요. 제 2차 선교여행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끌고 가려고 했어요. 같이 가려고. 그런데 바울은 이게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하겠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이 조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카일지라도 준비가 안 됐는데 중요한 자리에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인본주의적으로 빠져서 사도행전 9장서부터는 바나바의 역할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상황 속에서 쓰임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물론 버림받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실천하고 헌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을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상태 속에서 성령님이 이것을 바라시는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더 거대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기 전에 에베소서 2장으로 갑시다. 2장 14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산업인들도 있고 중직자들도 있고 파라 멤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멤버들하고 이제 친교 나누면서 말씀 나누면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 모든 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더 귀한 은혜를 나누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는 이제 맨투맨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계시록 중심의 예언서 중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이 준비된 사람들은 말세짐할 때 존귀하게 적그리스도의 금융세력을 더 정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 합독합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화평의 주인. 첫 번째, 우리의 온전한 화평.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우리의 온전한 화평 14절에 화평이라고 하는 거 평안, 평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ANN의 의미가 무엇이냐?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는데 다시 하나가 Become one again. 하나가 되는 거. 다시 again 하나가 되는 거. 누구하고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님과. 막 내용이 막 본질적인 내용이 발견되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with the creator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이 화평이구나. 자연 속에서 새 짹짹거리며 바람 소리에 나뭇잎 팔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지고 굉장히 평화스럽죠? 피스풀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겠어?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창조한 만물 가운데 내가 역사하는데 너희들 내가 존재 안 하는 거 내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안 한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의미가 뭡니까? 내가 만든 이 만물 속에 나의 임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영접 안 해? 이런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불신자들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조물주의 존재를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있어요. 본인의 입으로 안 믿는다고 하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 백성 되니까. 이 사람은 언젠가 천국 백성 될 수 있지만 지금 지옥의 권세에 잡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 입술로도 고백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축복 누리세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주님과 정말 친하게 하나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두려워하면 형벌이 온다.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다른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 현실 속에 많이 노출되어 살잖아요. 우리가 아직 영생의 몸이 안 됐기 때문에 먹는 거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 보세요. 그럼 문이 열려. 걱정한다고 해서 문이 열리겠어? 걱정을 기도로 바뀌세요.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걱정돼요. 이 기도로 바꾸라니까, 기도로. 걱정거리를. 걱정해서 멈추지 말고 기도를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꺼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꺼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이 번영을 의미하고 안식을, 안식, 쉼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도 육신 치유가 잘 되어줘야 합니다. 육신의 상태가 안 좋으면 마음의 평안이 못 누려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수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기도하세요. 그냥 생각으로 멈추지 말고 먹는 것부터 고치고 삶의 방식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그때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시간표를 정해야 돼요. 운동할 시간이 따로 없다? 만들면 다 있어요. 버스 타고 10분 거리 그냥 20분 전에 출발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걸을 수 있어. 그것도 운동이에요. 삶 속에서 운동할 수 있어. 충분히. 아침에 안 걷다가 걸면은 삶의 질이 업이 안 되고 다운됩니까? 그러면 일과를 끝내고 걸으세요. 마트 심부름이라도 자주 갔다 오세요. 그러면 걸어다니고 들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운동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중요해요. 지난주의 메시지 성취될 언약.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취되어야 해요. 말씀이. 아멘. 지난주에 성령의 지혜였는데 총명이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를 하셨냐면 여러분 식구들이 많은 그런 곳은 매일같이 빨리 하잖아요. 식구들이 없을 경우에는 여름에도 한 3일에 한 번씩 빨래 하거든요. 근데 여름에 3일만 놔둬도 이틀만 놔둬도 냄새가 심해요. 좀 날이 더 더우면 곰팡이가 서러요. 근데 그 이전에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세요? 아, 미리 물을 담고 세제를 풀어서 거기다가 풍덩 빨래거리를 넣으면 되겠구나. 굳이 불릴 시간이 필요 없고 하루 이틀 불리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지혜가 생겨요. 당연히 곰팡이도 서지 않고 냄새도 안 나죠. 뭐 감사해. 삶에서 지혜. 감사하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 지혜를 누리고 있어요. 또 하나 또 귀한 우리에게 응답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건 하여간 그렇게 언약이 성취되고 있으니 여러분 또 아, 또 하나 여러분 초파리 나는 초파리가 싫어요. 플라이 초파리가 너무 싫은데
이거 뭐 약을 뿌려도 안 죽고 뭐를 해도 안 되고 이 노릇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그렇구나. 진공청소기. 청소기로 조용하게 초파리 앉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으로 해놓고 되면은 쏙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수십 마리 잡았잖아. 할렐루야. 조파리는 계속 발생하는데. 그리고 그 앞에다가 꽁지에다가 뭐 저거 모기 죽이는 거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에서 죽겠죠. 근데 초파리는 잘 안 죽더라고. 하여간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짜증낼 일도 별로 안 생기고 냄새 심하면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초파리 막 날아다니면 짜증나요. 근데 짜증도 덜 생기게 짜증내면 내 손이니까 평화를 누리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화평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로마서 5장 1절. 여러분, 화평 에레네 자체가 번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주님의 평안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할 때 만남의 축복이 오고 열려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마다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늘 포럼하면 누가 응답의 통로가 되겠어요. 근데 늘 감사해요, 감사해요, 기뻐요,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런 사람에게 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저는 자격도 안 되는데 그런 기회, 물론 준비할 때 힘들어요. 쉬운 게 어디 있겠어. 그래도 요새는 AI가 있으니까 번역이 빨라져서, 그리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이걸 문서화 시키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졌어. 그거 아니었으면 한 5시간 이상 투자해야 돼. 근데 5시간 이상 투자해야 되는데 한 한두 시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도 안 하고 돈 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수고하겠어요. 네, 수고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수고하시면 돼요. 그러니 그런 수고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 주신 그 기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 속에서 또 상대에게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 열방의 목회자들, 어제는 누가 말씀을 증거하셨냐면 케냐의 엘리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내가 보내드렸어요. 이거 묵상해서 자기 말씀으로 메시지화 시켜라. 우리가 또 은혜 받았잖아. 이렇게 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본인 말이죠. 줌으로서 열방의 지도자들이 소통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는다. 이렇게 탁월한 메시지 증거하시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겸손해요. 로마서 5장 1절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수록 이 평화가 누려지는 것 그 자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Become one again with Creator God. It is prosperity. It is rest. 주님의 평안 속에서 주님과 평화를 누리세요. 그것도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 은혜로운 선물을 지극히 사모하세요.
그럴수록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겸손히 감사할 걸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지켜야 될 걸 감사함으로 겸손히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혼 상대할 목사들이 2억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고, 말이 돼요? 어? 100만 원짜리도 비싼 건데 2억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닌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끝이 안 좋아. 말로는 안 좋게 돼 있어. 이미 타락했거든. 그런 유의 사람들은 현장 전도, 현장 선교 안 해요. 이미 어느 정도 수십 년 동안 집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이는 시스템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헌금들, 그 시계 2억짜리도 한 개도 아니야. 두 개에서 네 개라고 내가 들었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다 아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귀한 통로를 여실 때 더 현장 전도, 더 현장 선교에 집중해야지 쓸데없이 시계나 사고, 그것도 2억짜리. 말이 돼요? 저는 테스트 해봤어요. 나한테 선교 헌금 하는지. 역시 안 보내더만. 나는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마음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부족한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열방의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그 영적 지도자들이 뭐 잘난 게 있다고, 뭐 탁월한 게 있다고, 뛰어난 게 있다고 저하고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지. 누군가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저 주의 은혜로 부르심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워졌을 뿐이에요. 청지기.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도 내 것이 아닌 걸 인정해야 돼. 내 것으로 착각할수록 사람이 건방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걸 주려고 하시다가도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더 타락하게 된다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자, 1번의 P, 우리의 온전한 화평, 14절이죠. 14절에 허시다. 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 헐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허시다가를 위험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다.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있었는데, 철옹성 같은 담으로 막혀있었는데 그거로부터 해방시키고 놓아주시고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로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Revelation,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누려지고 평강이 누려지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대물림돼서 우리 또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만큼 죄악은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죄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죄악을 누리면 되겠어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회개 없는 인생들은 안타깝지만 천년왕국 당연히 들어가기 힘들어요. 회개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지. 그런데 영은 구원받되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상이 없어요. 우리의 온전한 화평 C번 15절이에요. 여기서 이는 둘로 이 둘 이방인들 유대인들 Gentiles Jewish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었다.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원처치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 그런데 지어서 뭐를 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Purpose is that to be yet one new man of the two. It is making peace. Making peace. 화평하게 하십니다. Peace 의 의미 뭐예요? 다시 하나 되다. Become one again. Peace means. Aden means become one again with the Father.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를 왜 채워가야 돼요? 이 말씀의 성취 속에서 채워가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화평 다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원래 하나였어요. 천년 왕국도 하나님과 원래 하나 되어질 응답의 현장이에요. 새 예루살렘성 당연히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질 결과가 바로 새 예루살렘. 그래서 베드로가 크리스찬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New heavens, new earth. Desire. Hope, wish. 그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과 같은 현장이란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이런 세상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몸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죽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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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죽을 생각을 해요? 살 수 있는데 영생의 몸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녹도 엘리야도 변화됐는데 제가 왜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사람 예뻐가지고 에녹의 비밀, 엘리야의 비밀 말세짐할 때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변화되리라. 내면의 변화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오장육부 전인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고전 15장 51절 말씀 보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만남을 통해서 여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대하세요. 두 번째, 화목의 의미가 있어요. 자, 화평, peace, 화목, reconciliation. 이것은요, 다른 또 개념이 있어. 우리말은 좀 비슷비슷하죠. 근데 개념이 또 달라. 원어적으로 접근하면 엄청 비밀한 또 사실이 또 발견되더라고요. 16절 말씀 보니, 에베소 2장 16절이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부카탈라소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화해시키는 거예요. 화해. 누구하고 화해?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돼야 해? 죄 가운데 빠져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대적했으니까 화해해야죠. 우리 주변에 많은 인생들, 본인들 창조 목적대로 안 사는 인생들 많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영접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창조 목적이 뭔데요? 예배, worship. 창조 목적이 뭐예요? praise, 찬송. 우리를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우리도 어른으로 공경하기 때문에 어른들 오래간만에 보면 철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른들 공경하는 표시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하죠. 그 기일을 준비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우리 어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서 곧 의미 없이 살아있을 때나 잘하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악령들을 섬기도록 유도하는 거죠. 돌아가신 어른들이 그 자리에 어떻게 오시겠어? 다 귀신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영들은 음부에 갇혀있어요. 나올 수 없어요. 감옥이에요. 신자의 영들은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서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존재는 조상들을 흉내내는 악령들이에요. 왜 조상들을 잘 알아요? 대대로 그 악령들이 그 가문과 가정과 그 개인들을 괴롭혔을 거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영의 세계나 현실 세계나 다 시스템이 있죠. 우리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의 3요소, 땅이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서울시민권자. 그렇잖아요. 크리스틴 선교사님은 이집트 시민권자. 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누려야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해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해서 또 짜증냈어. 짜증낸다는 개념 뭐냐면 불만스러우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만이 많아. 불만이 많을수록 짜증내는 거예요. Thank you. But it's okay. 여러분, 감사를 끊임없이 해보세요. 불만거리도 10개에서 3개로 줄어들어. 10개에서 3개 준다는 것은 뭐예요? 7개가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계산 잘하죠? 계산을 잘 해보세요. 손해볼 짓을 안 하게 돼 있어. 수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나의 삶의 농도가, 척도가 발견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다 보니까. 사랑하면 화를 내면 안 되지. 사랑하면 짜증내면 돼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니까 가정에 평안이 있잖아. 화평. 주님과 또 하나 되는 거야. 야, 이게 연결되지 않아요? 자, 이게 연결돼. 사랑이 충만하면 평안이 생겨.
짜증낼 것도 덜 내게 되잖아요. 요새는 속도가 붙었어. 밀가루 반죽하는 게 뭐 불평스럽지 않아요. 왜?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 근데 확실히 누룩을 안 넣으니까 빵이 딱딱해. 누룩은 누룩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빵을 아주 부드럽게 먹고 싶다 그러면 전날 저녁에 누룩을 넣어서 이거 뭐예요? 반죽을 하세요. 그럼 아침에 보송보송하게 떡을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지혜 주셨잖아요. 우리 고향에서 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얼마나 헌신적이죠. 그런 분들 보기 힘들어요. 얼마나 그 연세에 막 움직임이 그렇게 빨라요. 얼마나 힘들어. 그만큼 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체력이에요. 체력 없으면 다닐 수도 없어. 모든 게 귀찮아. 안 그렇습니까? 일일이 들깨도 빻아주시고 참깨도 빻아주시고 검은콩 빻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어? 며느리가 그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도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좋은 것들 다 넣어가지고 얼마나 또 들깨 냄새도 나죠. 참깨 냄새도 나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나의 주식이 됐어요. Made in Paul and these the soft 빵 is my became my main food. 할렐루야. 주의 은혜죠?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목이 회복되는데 골로새서 1장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뤘어요. 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어. 번영을 누려 안식을 누리게 됐어.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 저 중동 가봐요. 온통 사막이야. 물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들 기름 다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감사해. 우리 땅. 하여간 만물, 땅에 있는 것들, 만물,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피조물이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예수의 피로 평안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릴수록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메신저들은 회개를 강조하네. 회개 강조 안 할수록 방종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하면서. 근데 그들이 받을 구원의 완성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는 첫째 부활의 구원을 사모해요. 우리는 들림받는 변화체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결과를 사모해요. 천일 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예수님과 하나님의 빛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급의 농도가 하늘과 땅 차이. 끊임없이 우리는 자백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화목, 화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 누릴수록 지을 죄도 안 짓게 돼요. 아무렇습니까? 상대에게 짜증내는 것도 죄짓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신경질 내는 거, 분노 표출하고 화내는 거 다 죄 짓는 거예요, 상대에게. 우리는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춰서 선한 청지기 인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짜증낼수록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죠. 마귀의 영광이 드러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이런 노력도 필요해. 우리는 자의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의 17절,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냥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먼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본토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길 바라신다. 18절에 나아가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성령 안에서 모든 족속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프로스타고게라고 하는 것은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을 누릴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화해할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겠어. 로마서 5장이죠.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은혜에 들어감. 이 프로사고기가요. 들어가다. 들어가다.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들어가야 살아요. 나가지 말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고 교회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들어가면 붙어있으면 살아남아요. 언젠간 역사가 나타나요. 응답이 있어요. 지속 못하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을 위하여? 요한복음 16장 전 16장 32절 32,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밤이 오는데, 악한 악령들이 역사할 때가 오는데, 이미 왔고 앞으로도 더 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른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주님과 하나 되어질수록 주님의 평안을 근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니 말씀을 들었다면 이루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 자체가 번영을 누리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는 것 자체가 안식을 누리는 거라고 원어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와 샬롬이에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들릴 수 있는데 육체적인 고통이고 정신적인 괴로움이에요. 예수 믿다 보면 정말 진한 예수를 믿다 보면 전인적인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를 알 수 있어. 아,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이 없네. 아, 나는 아직 안 됐나 보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이 더 크다?
아, 내가 지금 되고 있나 보다. 아, 감사해라. 여러분, 전도 선교 해보세요. 핍박이 안 올 수가 없어. 핍박이 올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니 성경대로 되고 있구나. 하여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 속에서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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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신 대저 시험지에 돕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불가심 하나가 진대저 시험지에 돕나이다. 능력 가운데 아버지 역사여, 시험지에 시험하신다, 불안하신 성령만 하여 시험지에 돕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화대 불러내게 하여 주의 시험지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평안으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부러지러 놓아주시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방식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한 세상의 영광들에게 주시옵시며, 모든 족속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멋진다, 가까운다, 모든 전리. 하나님의 저 복음에서 완벽히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더욱더 가까워지는 성령이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도움나이다. 하나님의 저 집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수 평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52장 3절 4절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52장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계 복음화 위하여, 세계 선교 위하여, 이방인의 고뇌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선교 예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교회 공동체 부흥 발전되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운동 펼치기 위하여 건축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무한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236장 4절 찬송합시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주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미래 연장 속에 만남 속에 모든 열방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